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카 이재용 전 대표와 소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앞서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된다며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를 2019년 재판에 넘겼습니다. 이후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이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고 1심 재판부는 2020년 2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